자, 산해경 해외 동경 2부가 되겠습니다. 2부. 이 2부는 이제 1부에 이어서 이렇게 원문에는 산해경 원문에는 없고 이 동경과 관련이 있는 전설 신화, 판타지 엮은 겁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황혁이 급히 동률에게 물었다. 그대들은 언제 왔어? 동률이 대답했다. 오전에 왔습니다. 황혁이 말했다. 그거 잘 되었어. 우리 편 지원군이 많이 늘었구려. 진규가 대애에게 물었다. 어젯밤 그대들은 어디에 갔었어? 아무리 찾아보아도 보이지 않던데. 대애가 말했다. 우리는 아무 데도 안 가고 집 주변에 있었소이다. 진규가 물었다. 축하주도 마시지 않고 밖에서 무엇을 하신 거요? 황마가 웃으면서 말했다. 그대들은 축하주를 마시느라 바빠서 어젯밤에 얼마나 위험했는지를 모르시는군요. 그는 어젯밤의 상황을 이야기해 주었다. 지규가 이야기를 듣고는 저도 모르게 혈참여 말했다. 그랬었군. 우리는 전혀 몰랐소. 경진이 말했다. 이 일을 절대로 전하에게 알리지 말도록 하시오. 전하께서는 단꿈 같은 신혼에 계시니 전하와 부인들이 놀라시면 좋지 않소. 수혜가 말했다. 오늘 밤에 요기가 또 오면 어찌하오리까? 경진이 말했다. 아마 그럴 것이요. 그래서 동률 등을 데리고 온 것이니 우리 일곱 사람이 보호하면 절대 해를 끼치지 못할 것이요. 그들이 모여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우가 돌아왔다. 사람들은 모두 그를 맞이하러 나갔다. 우는 동률 등네 사람을 보더니 물었다. 그대들은 언제 왔어? 무슨 일이요? 동률이 대답했다. 백익일행이 전하를 뵙고 싶다고 저희에게 소식을 가져오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축하를 드릴 겸 해서 왔습니다. 우가 말했다. 그대들에게 큰 수고를 끼치는구려. 돌아가거든 백익과 사람들에게 결혼식이 끝났으므로 곧 돌아가 지수에 임하겠다고 전해주시오. 또 게을러지지 않도록 열심히 하라고 전해주시오. 모두들 잘 있겠지요? 오목전이 말했다. 모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날 밤 경진 등이 보초를 섰지만 요기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 날에도 요기는 오지 않았지만 철통 같은 수비를 섰다. 사흘째 되던 날 도산 후에 군신들이 연회를 열어 우를 초대했기 때문에 우와 부인들은 연회에 참석하러 갔다. 일곱 명의 천장은 별일이 없어 여기저기를 한가롭게 돌아다니다가 멀리 산 꼭대기에서 사람이 걸어오는 것을 보았다. 여여가 가만히 보니 오도씨와 도신씨 같았다. 광장에게 손으로 가리키며 보라고 하니 정말 그들 두 사람이었다. 오도씨와 도신씨가 가까워졌을 때 여여가 물었다. 어째서 이제야 오십니까? 다른 다섯 분은 어디 계시는지요? 도신씨가 한숨을 쉬면서 말했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모두 요마한테 잡혀갔습니다. 모두들 놀라서 어쩌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물었다. 오도씨가 말했다. 오는 길에 회수 밑을 지나다 뜻밖의 어떤 궁전 앞에 이르렀습니다. 궁전 문 앞에는 작은 요괴들이 무리지어 지키고 있더군요. 그놈들과 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곳이 누가 사는 곳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이 수괴인 무직이 둘째 아들이 사는 소굴이라더군요. 수괴, 물속에 사는 괴물, 무직이. 아, 이 무직이의 무가 물이구만, 물. 우리말 물입니다, 물. 그래서 무직이라고 하는구만. 자. 우리가 또 무직의 둘째 아들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더니 어제 도산국에 누군가를 잡으러 갔다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 일곱 사람은 서로 상의를 하며 도산에 가서 누군가를 잡는다면 분명히 전하에게 좋은 일이 아닌데 큰일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소굴을 부숴버리기로 했지요. 그렇게 결정한 후한 사람씩 차례로 돌아가며 문을 지키는 요기들을 모두 쳐 죽이고 궁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도망갔던 요기들이 구원병을 데려왔더군요. 우리는 이미 궁전 안에 들어가 있었고 그놈들은 문을 걸어 잠근 채 겹겹이 우리를 에워쌌습니다. 우리가 알아차리고
후퇴하려 했지만 이미 퇴로가 차단되어서 위로도 못 뚫고 나가고 아래로도 못 파고 나가니 일곱 사람이 힘을 모아 그들과 죽도록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까마귀 얼굴을 한 선봉장 한 놈이 우리 손에 죽자 거대한 요기 하나가 또 들어왔습니다. 이놈은 몸체가 거대하고 어금니가 길쭉하게 입 밖으로 툭 튀어나온 데다가 가락지같이 큰 눈에 눈동자가 황금처럼 번쩍이더군요. 그 요기들이 그놈을 향해 셋째 대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놈은 정말 두려운 놈이었습니다. 우리 일곱 사람을 한꺼번에 대적할 힘이 있는 데다가 두려운 기색이 전혀 없었지요. 게다가 우리는 이미 지쳐 있었고 또 그놈들 소굴에 들어가 있었으니 지세도 그놈들 아는 만큼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또 숫자도 그놈들이 더 많아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차에 노씨가 땅에 엎어져서는 요귀 일당에게 산채로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내심 당황해서 그를 구하려 했지만 또 이루씨와 두씨가 고꾸라져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그제야 우리는 도망가지 않으면 잔멸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죽기로 싸우는 수밖에 도리가 없었습니다. 네 사람이 일시에 밖을 향해 달렸습니다만 놈들이 워낙 많아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홍몽씨와 장상씨가 앞에서 분투하며 죽인 요기가 적지 않았지만 밑에다 덫을 묻어놓아서 모두 넘어지고 말았지요. 요기들이 급히 덤벼들어 잡으려고 하는데 우리 둘은 용을 쓰며 밀쳐내고 운 좋게 도망 나왔습니다. 다른 다섯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전하와 여러분께 빨리 계책을 세워 그들을 구하러 가자고 부탁할 따름입니다. 경진이 말했다. 전하께서 신혼이시라 심려를 끼쳐드릴 수 없습니다. 며칠 지나고 말씀드리도록 하십시다. 이모의 생각으로는 다섯 분이 목숨을 잃으실 걱정은 없어 보입니다. 그들은 구원책을 논의했지만 좋은 방안이 얼른 떠오르지 않자 미적미적 돌아갔다. 이때 우 부부가 연회를 마치고 돌아왔다. 그러자 진규, 횡혁 등이 바쁘게 짐을 싸며 말했다. 내일 출발하십시다. 황마가 급히 물었다. 부부가 함께 가시는지 아니면 전하 혼자 가시는지요? 진규가 말했다. 전하만 가십니다. 황마는 그 말을 듣고 경진 등과 상의했다. 전하는 우리가 보호할 테니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인께서 이곳에 남아 계시다가 연마의 공격을 받는다면 어찌합니까? 제 생각으로는 그날 밤 상황을 전하께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부인도 데려가시라고 하면 일은 간단히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자, 모두 그 생각이 옳다고 했다. 그러자 경진이 말했다. 전하께서 부인을 데리고 가지 않겠다면 필시 이유가 있을 터인즉 오늘 밤 상황을 지켜본 뒤 내일 말씀드립시다. 그날 밤 요마가 다시 쳐들어왔다. 이번에는 계략을 쓰지 않았다. 맨 앞에 선 두 요기는 체구가 거대했는데 어두운 밤이라서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보이지 않았다. 하나는 이리 어금니로 만든 곤봉을 들었고 다른 하나는 큰 작두를 휘두르며 수십 명의 요기를 거느리고 구름과 안개를 일으키면서 들이닥쳤다. 경진이 급히 동률 등에게 일렀다. 이 몸이 황마와 앞으로 나가 맞설 것이니 그대들은 이곳을 잘 지키고 계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자리를 비워서는 안 돼요. 동률 등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경진과 황마는 앞으로 나아가 요기들을 대적했다. 의외로 두 요마의 무공이 비범해서 반시진이 지나서야 그들을 물리칠 수 있었다. 따라온 작은 요기들 중에서 두 마리가 기회를 노려 우의 신방을 공격하려다가 광장과 온목전 등에게 맞아서 정원 바닥으로 떨어졌다. 마침 날이 맑은지라 우는 이미 잠에서 깨어 두 부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참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지붕에서 꽝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기왓장이 우르르 쏟아져 떨어지더니 곧 이어 또 꽝 소리가 나면서 기왓장이 쏟아져 내렸다. 그들이 황급히 문을 열고 나와보니 땅바닥에 시체 등이 시체 둘이 널려있어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다. 그때 대가 지붕에서 내려오더니 우에게 물었다.
놀라셨습니까? 우가 이를 묻자 대는 간밤에 일들을 소상히 하려였다. 날도 완전히 밝아 요기도 모두 사라졌다. 경진 등도 모두 내려왔고 신방 앞을 지키며 자던 진규 등도 소리를 듣고 나왔다. 황마가 그 틈에 그 틈을 타 우에게 여기 남아있다가 요마에 놀라는 일이 없도록 부인도 함께 데려가라고 청을 넣었다. 그랬더니 우가 말했다. 그대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니 정말 기쁘오. 그러나 함께 가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소. 나는 명을 받들고 치수에 나선 몸인데 어찌 임무를 수행하면서 내키는 대로 집에 갈 수 있겠소. 다시 의논하도록 하시오. 그는 진규 등에게 당장 요기의 시체를 메고 가서 묻으라고 한 뒤 안으로 들어가 몸을 씻었다. 여교와 여수 두 부인은 여기의 시체를 보고는 그들이 얼마나 흉악한지 알게 되었으며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듣고 나니 너무나 무서웠다. 그러나 내색은 하지 않았다. 우가 들어와서는 그녀들에게 말했다. 내가 당신들을 데리고 가는 것도 도리가 아니고 남겨두고 가자니 마음이 편치 않소. 정말이지 난감하게 되었소. 그러자 여교가 말했다. 접들로 인해 고민하지 마십시오. 죽고 사는 것은 타고나고 부귀는 하늘에 있다는 옛말이 있다 들었습니다. 접들이 요마의 손에 죽어야 한다면 비록 전하를 따라가도 그 운명을 면치 못할 것이니 더 이상 괜한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저희들이 요마의 손에 죽지 않을 운명이라면 여기에 있어도 무사할 것입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편안히 여행하시어 요마를 멸하시고 하루라도 빨리 큰 공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실로 우는 사흘간 신혼생활을 보낸 후 길을 떠나려니 두 부인이 난감해할까 걱정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그녀들이 자신을 막지 않을 뿐 아니라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말까지 듣고 보니 크게 위로가 되었다. 특히 위험한 일을 당한 직후라 아직 두려움도 가시지 않았을 터인데 전혀 겁내는 기색이 없이 자신의 생각을 받아주는 마음에 감동해서 말했다. 두 부인 말씀이 지극히 옳으시오. 떠나기 전 장인께 작별 인사를 드리러 갈 때 호위할 병사들을 많이 보내도록 청할 터이니 그렇게 하면 걱정할 일이 없을 것이오. 오늘 아침을 먹은 다음 진규 등에게 짐을 정리하도록 분부하고 도산 후 댁에 가서 인사를 드린 후 돌아와서 곧 출발하기로 했다. 그렇지만 밖에서는 이미 사람들 소리 수레소리가 시끌벅적했다. 어젯밤 요기의 침범 소식을 들은 도산우가 전성도 할 겸 급히 달려온 것이다. 우는 도산우를 맞아들인 후에 두 부인의 안전에 대해 상의했다. 도산우가 말했다. 전하께서는 잠시만 기다리시지요. 이 몸이 노 임금님을 모셔오면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도술이 뛰어나 앞니를 내다보시니 그분이 같이 가라 하시면 전하께 두 딸을 데리고 가달라 청하겠습니다. 만약 그분이 남으라고 하시면 아무 일도 없을 것입니다. 도산우는 말을 마치자 청총이 사라졌다가 오후에 다시 와서 우에게 말했다. 노 임금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같이 갈 필요가 없다고 하십니다. 딸들이 여기 남아도 그분께서 보호하시니 여기는 절대 오지 않으리라 하십니다. 아, 그러니까 여호와 하느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빌고 해서 이런 허락을 받는군요. 자, 그 말을 듣고 우는 기뻐하며 도산 후에게 거듭 감사를 표했다. 그러나 출발하기에 이미 늦어서 하루를 더 머무르게 되었다. 다음 날 새벽 우는 먼저 도산 후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는 곧 출발했다. 전송하러 나온 도산 후와 여러 관료 및 백성들이 수도 없이 많았다. 우의 결혼으로부터 출발까지 겨우 신, 임, 계, 갑 4일이 지났으니 일이 급하게 진행되는 와중에 여수는 벌써 회임을 했다. 이것이 우가 도산에서 아내를 맞이한 내막이다. 아니, 여수는 벌써 임신했대요.
좋겄다. 운운수에게 중국 전역을 측량하라고 지시했다. 아니, 측량하면 그러면 산해경이라는 책이 나오는데 중국 전역을 측량하면 산해경이라는 책이 나와요. 아, 여기서부터는 산해경 원문입니다. 다시 이제 환타지 끝나고 신화 전설 환타지 끝나고 다시 원문. 자, 우는 수혜에게 중국 전역을 측량하라고 지시했다. 수혜는 동쪽 끝부터 서쪽 끝까지 모두 5억 10만 9,800 걸음으로 계산했다. 수혜는 오른손에 계산형 호를 잡고 있고 왼손은 청구의 북쪽을 가리키고 있다. 흑치국은 수혜의 북쪽에 있다. 흑치국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흑치상지 아시죠? 흑치상지 장군이 이 흑치국 출신이구만. 그래서 이빨이 검었다. 이빨이 검다. 이가 검었다. 흑치상지 장군이 흑치국 출신. 지금도 있다고요. 자, 흑치국 백성은 치아가 까맣다. 그들은 쌀을 주식으로 하고 뱀으로 요리와 안주를 만든다. 붉은 뱀과 푸른 뱀이 그의 옆에 있다. 수해의 북쪽에 흑치국이 있는데 이곳 사람들은 머리가 까맣고 벼와 뱀을 먹는다고도 한다. 몸 옆의 붉은 뱀은 그들을 위한 사환이다. 심부름꾼이래요, 뱀이. 이곳 사람들은 풀로 이를 까맣게 물들인다. 풀로다가 이를 까맣게 물들여서 그래서 흑치국이 되네요. 흑치국 북쪽에 탄곡이 있다. 탄곡에는 부상이라는 커다란 신수가 서 있는데 열 개의 태양이 목욕하는 곳이 있다. 부상은 반쯤 물에 잠겨 있고 가지는 물 위로 나와 있다. 아홉 개의 태양은 물 밑의 아래쪽 나뭇가지에 머무르고 태양 하나가 물 위로 솟은 가지에 머물고 있다. 우사첩국이 양곡의 북쪽에 있다. 이곳 사람은 피부가 아주 검고 두 손에 뱀을 한 마리씩 잡고 있으며 왼쪽 귀에는 푸른 뱀이, 오른쪽 귀에는 붉은 뱀이 있다. 우사첩국은 열 개의 태양이 목욕하는 곳의 북쪽에 있는데 그곳 사람은 몸이 검고 양손에 거북을 한 마리씩 들고 있다고도 한다. 현고국이 우사첩국의 북쪽에 있다. 이곳 백성은 물고기 껍질로 옷을 지어 입고 바다 갈매기 같은 물고기를 먹고 산다. 그들은 두 마리 새의 가운데에서 산다. 모민국은 현고국 북쪽에 있다. 이곳 사람은 온몸에 검은 털이 나 있다. 지금의 임해군 동남쪽 이천리 지역 해상의 어떤 섬에 털난 사람들이 산다고 하는데 그들은 체구가 작고 털로 덮여있는 것이 마치 돼지나 곰 같다고 한다. 또 그들은 동굴에서 지내며 옷을 입지 않는다. 진의 영가 4년에 오나라의 사염도의 대봉이 바다에서 배 한 척을 만났는데 그 배에 탄 남녀 4명의 생김새가 이와 같았다. 말이 통하지 않은 탓에 대봉은 그들을 승상부로 호송했는데 도착하기 전에 그중 3명이 죽고 남자 1명만 살아남았다. 관부에서 그에게 아내를 맺어주었는데 그 후 아들을 하나 낳았다. 후에 그는 자주 저잣거리에 나다니다가 사람들 말을 알아듣게 되었는데 자신을 모민국 백성이라고 소개했다고 한다. 노민국은 모민국 북쪽에 있다. 그곳 백성은 우사첩국 사람처럼 피부가 새카맣다. 노민국은 또한 교민국이라고도 하며 그곳 사람들은 눈과 손과 발이 시커멓다. 노민국 사람들은 야생 과일과 풀 등을 먹고 산다. 그곳에는 머리가 둘인 새가 산다. 동방에 나무의 신 구망이 있다. 나무의 신 구망. 아니 북유럽에서 나무의 신은 훈바바인데 훈바바.
여기 이 고조선 땅, 중국 땅 여기에서는 나무의 신이 구망이네. 구망. 아, 나무 함부로 베면 큰일 나겠어. 구망 신에게 혼나. 혼꾸녕 나는 거야. 그는 새의 몸에 사람의 머리를 하고 있으며 두 마리의 용을 타고 다닌다. 그 다음에는 이제 원문에 없는 구망 얘기입니다. 다른 책에 나와요. 자, 정나라 목공이 낮에 삼묘에 들어간 적이 있었다. 어떤 신이 불쑥 들어왔는데 새처럼 생겼고 네모진 얼굴을 하고 있었다. 목공이 놀라 도망가려는데 그 신이 말했다.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천재가 당신의 어진 정치를 아시고 저를 보내 19년을 더 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나라는 날로 번창하고 육축도 번성할 것입니다. 목공이 머리를 조아리면서 물었다. 전성대명을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그가 대답했다. 저는 구망이라고 합니다. 자, 이상입니다.